저장이 되는 거군데요. 네. 그 훈련 모드 있고 통계는 이제 패턴이랑 훈련을 좀 어느 정도 하면 통계 자료도 나오는 거고. 네. 이제 오늘 뭐 패턴 테스트 먼저 해보면 우리가 이제 레슨 할 때도 이 사람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거리감이 부족한지 방향이 부족한지 좀 알 수 있는 네, 네, 네. 시작 단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는 랜덤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. 랜덤하게 하고 제한 시간도 있네요. 올 올해는 한 60초니까 1분 정도. 그러면 이제 표시된데 가서 놓고 공 좀 치워줘 청계. 해볼까? 하고 있는 거야 이제. 아이
이걸 색깔로 표시되는 걸 보면 이게 자꾸 이제 다 데이터가 쌓이면 네. 이 2m1 안에서도 들어가는 확률이 높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에 이제 패턴이 나오는데 일단 그거 갖고도 이제 그림 공략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네네네. 어느 쪽으로 공략해야 될지 지금 보면 좀 오르막 혹이 그래도 좀 더 낫지? 네. 그게? 빨간색이 실패한 거죠? 그렇지. 그래서 내리막 혹이 오히려 2m에서는 그래서 결과 보기 보면 총 전체적인 성공률이 63.9%. 아직 나쁜 건 아니야. 그래요? 엉망했네. 아니야. 잘한 거야. 근데 이런 수치가 있다라는 게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. 그쵸. 그냥 퍼팅 못해요, 잘해요 이걸 떠나서 우리가 63.9%라는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이제 보고 그거보다 나아졌는지 달라졌는지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뭐 아마추어라면 아마추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, 뭐 프로라면 초 1부 뭐 2부 나눠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. 안 들어간 걸 누르면 지금 여기서도 보지만 저쪽에서 이제 나오지. 그때 어떤 식으로 미스가 나왔는지 복기를 할 수가 있어. 저것만 봐도 아 이거는 스피드는 맞았는데 좀 덜 맞구나라고 네.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.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복기를 해줄 수도 있고. 이거는 아 이건 괜찮았는데 정말 아쉽게. 네. 아쉽게. 조금 많이 봤어. 이제 통계로 돌아가면 이렇게 거리별 통계가 나와. 1m 70. 5%? 네. 2m 평균은 2% 이상이, 2% 평균이 50%인데 지금 50%가 넘으니까. 근데 1m가 이제 한 80, 90% 정도 되는데 1부터 선수들은 좀 거기서 좀 모자란 게 나온 거고. 미스의 원인. 좀 세게 스피드가 셌다는 거. 아까 저기 보면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진짜 어느 지역이 가장 확률이 좋았는지 나오지. 이쪽은 별로 안 좋고. 이쪽이 좋고 내리막 스트레이트인데 여기 다 넣었어. 지금 우리가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여기 분포도가 이제 정확해지겠지. 그러면 겹쳐서 나와요? 몇 번 한 게 다 레이어드 돼서? 겹쳐서도 나오고 한 번만도 볼 수 있고 클릭 이번만 한 해만도 볼 수 있고. 그래서 안 됐던 데를 한번 가서 연습을 해보는 거지. 아 훨씬 그럼 부드럽게 쳐야 되나? 그래서 조금 더 보고 그래. 많이 봐야 되는 거야? 그리고 스피드를 이제 맞춰줘야겠지.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는 연습인데 나는 이거를 좀 맥락이 유지하고 싶은 거지. 이런 패턴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쪽에서 좀 그 약점이 있었고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고. 그리고 이제 이거에다가 우리가 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에임 라인 어딜 봐야 되는지. 네, 라인. 요거까지 한번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비주얼 킹은 한 번에 다 킬 수도 있고 네. 원하는 것만 하나 시켜서 이제 본인이 가장 좋은 비주얼 킹이 뭔지 찾는 것도 연습해보고. 아 저는 이 에이밍 하는 라인을 잡는 게 그다음에 스피드 보강하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누군가는 곡선 하나가 있을 때가 제일 방향과 스트로크의 감을 잡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곡선하고 에임 라인 같이 있을 때가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공의 경로 말고 에임 라인만 있을 때가 좋고 누군가는 에임 포인트만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이거를 계속 교차로 이제 띄워주면서 본인이 가장 내가 그 가늠하기 좋은 어디로 쳐야 되고 어느 정도 스트로크 뛰어야 할지 어렵다. 그런 우리 이제 교수가 가정을 했거든요. 그런 걸 찾는 거지. 뭐가 제일 편안해서 내가 잘 느끼는 거지. 아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위에서 아이디어라는 라인이 나오고 이제 공 굴러가서 체킹 되고 그리고 이제 점으로도 보였는데 거기서 나는 어떤 거가 잘 맞는지 옵션 선택하는 옵션 중에 나한테 가장 네. 도움이 되는 옵션은 뭔지. 자, 이번에는 내리막. 네. 좋아. 토끼. 빠르다. 토끼도 한번 쳐보고. 이 토끼는 아주 빠르다. 토끼도 저기 돌려면 크기가 작아져야겠지. 그거를 조절하는 거야. 토끼에 맞는 토끼. 그리고 거울 위로 똑같은 걸 하려면 엄청 여유 있어야 스트로크가 커져야겠지.
아마추어들은 스탠스가 궁금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네. 이거는 다 있는 기능이니까 원래 아까 패턴 테스트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드릴 세 가지가 레코멘데이션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드릴 세 가지가 여기서 추천이 되면 그 세 개를 여기서 순서대로 쌀벌대로 하고 있는 거 추천하는 거죠. 그게 집중하게 되고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하는 동작들에 대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. 비쌀 것 같아. 200원. 진짜? 어때?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겠어?